한국민영방송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전남 여수에서 한국민영방송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UBC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2부작 날씨의 맛이 한국민영방송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KBC 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KBC 광주방송을 포함해 서울, 부산 등 전국의 민영방송사 10곳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회를 창설한 지 올해로 20년. 그동안 민영방송사들은 지역 문화와 여론을 담아내는 창구로서 각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한국민영방송협회는 한국민영방송의 날을 맞아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여수에서 가졌습니다. 남해안의 비경이 가득한 여수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남도의 멋과 맛, 정을 흠뻑 느끼고 가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년 만에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는 날씨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 UBC 울산 방송의 다큐멘터리 날씨의 맛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재난 현장을 지역민들에게 발빠르게 알리고 잠재된 위험성을 경고한 KBC 광주 방송의 현장 리포트 날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방송사 대표들은 민영방송 활성화 방안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민영방송들은 창립 초기부터 민방 특유의 과감한 혁신과 미래지향적인 도전 정신으로 대한민국 방송과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KBC 광주방송을 비롯한 한국민영방송협회는 앞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민영방송이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스마트 시대의 선도 미디어로 나아가는 데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UBC 울산 방송은 민영방송 대상을 차지한 다큐멘터리 날씨의 맛 1부와 2부를 내일과 모레 오후 4시에 각각 전국 방송합니다. 또 한국 민영방송의 날 민영방송 대상 시상식도 내일 오후 5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녹화 방송합니다. UBC 울산 방송 이정호, 김장희 PD가 연출한 날씨의 맛은 날씨가 인간에게 주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영감 등을 초고화질 영상으로 담아낸 다큐멘터리 2부작입니다.